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호세아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전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던지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호소는 부탁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호소는 몸부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 대신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롯 등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과 참음 끝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은 그야말로 마지막 호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호세아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1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계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의 말씀 호세아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이스루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에브라임, 길갈, 베다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아,
고멜,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오늘은 이스루엘 골짜기와 베다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고멜이 낳은 세 명의 자녀들은 첫째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후에 의해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이스루엘의 의미는 씨앗을 심는 긍정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스루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하는 길보아산 가까이에 있는 계곡을 말하는데 기손강과 하롯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양의 곡창지대를 읽었습니다. 이스루엘 골짜기 인근 성읍은 무깃도, 게데스, 이스루엘, 이블르암 등이며 예전에는 미디안 블레셋 등의 외적을 물리쳤던 곳이었지만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꺾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고멜이 낳은 둘째는 로루하마라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더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로암이라는 아들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에 나타난 의미 곧 이스루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였고 로루하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으며 로암미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다시 사랑과 긍휼을 참지 못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에 이어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위해 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제에게 주신 이름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이며 자매에게 주신 이름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밝히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에스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북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첫째 북이스라엘은 추수 때에 수탈을 당할 것입니다. 둘째,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를 한 날수대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사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사는 그 사내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아홉 편의 설교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 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베다웨는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웨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아이성과 가까운 곳인데 베델 동쪽 믹마스 서북쪽에 있는 황무지가 있는 성읍입니다. 베다웨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죄의 집인 베다웨니라 부른 것으로 그곳을 멸시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과 여로보암 때 대조적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때 베델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상징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호세아는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을 극심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로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